난민 수용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찬반 논란이 여전히 거셉니다. 난민의 입국을 막아달란 국민 청원이 70만 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는 지난 1일 난민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를 유은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멘인 A씨는 7월 초 제주 서귀포시 무릉공소에 새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내전을 피해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선택한 그는 현재 예멘인 9명과 함께 제주교구의 도움을 받아 공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한 건 약 한 달 전. 전기와 통신이 끊긴 고향 마을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그는 종종 밤잠을 설칩니다. A씨는 대학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고학력자이지만 현재 단순 노동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제주교구는 낯선 땅에 온 이방인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구는 성당과 신자 가정집을 활용해 숙소를 제공하고 생필품과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시민단체와 연계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민회와 사회적 기업 등과 손잡고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향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신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때 당신이 어떡할래? 내한테 이렇게 동네 어른들이 나한테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참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은 착한 사람들이다. 믿어둘라.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난민 지원 대책을 뚜렷하게 내놓지 않는 데다 곱지 않은 여론까지 더해지는 상황.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을 거듭 강조합니다.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가 독일인데 이미 100만 명 넘게 받아들였다고. 이탈리아가 최근 더 이상 난민을 못 받겠다고 이제 문을 닫아 걸려고 하는데 그 이탈리아도 사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그 3년 사이에 5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을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50만 명.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당황해야 하는 500명. 이 어디에다가 명함을 내겠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 우리 사회가 정말 저는 부끄러워서 세계 어디다가 우리 이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CPBC 유은재입니다.